만나면 좋은 친구 MBC. 10여 년 전 바다를 주제로 하는 박람회가 열렸던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입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바다 환경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당찬 각오로 여수 바다 수호 플로깅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매년 5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해양관광도시인 여수에 관광 오신 분들 그리고 관광업체자 분들을 모두 함께해서 해양관광도시인 여수의 도로와 바다를 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획하게 된 행사입니다. 지금 여수 엑스포 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자산 터널을 거쳐 여수 해양공원을 통해 가지고 도로에 있는 쓰레기들을 좀 줍고 그리고 다시 이 광장에 모여서 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 고마운 분들인데요. 이렇게 소중한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지켜야 해! 힘찬 구호와 함께 플로깅을 시작해보는데요.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이 합쳐진 단어. 말 그대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요. 건강도 챙기고 바다 환경도 돌보는 일석이조의 효과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환경운동입니다. 산에 다니면서 이제 하산하면서 이제 플로깅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여수에서 어머니랑 바람도 쐴 겸 같이 플로깅 참여하게 됐습니다. 따라오니까 너무 좋고 의미 있는 행사라서 참여하게 돼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플로깅의 동선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바닷가로 가까이 갈수록 갖가지의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해양 관광도시 여수의 안타까운 민낯에 플로깅에 참여한 이들의 손과 발이 바빠집니다. 생각보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거를 해서 조금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거에서 좀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버리는 건 순간이지만 수거하기 위해선 엄청난 공력이 필요하다는 것. 내 손에 쓰레기가 쥐어졌을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겠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매의 눈으로 쓰레기를 감별하는 청년들. 특별한 목적이 있나 본데요. 이거 업사이클링 할 때 쓰면 좋겠다. 좋은데? 부스 운영할 때 한번 업사이클한 재료들을 사람들이 홍보하고 나눠주어도 괜찮을 것 같겠다. 너무 좋다. 저희는 전남대학교 아전수재라는 해양보호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오늘이 마침 또 해양보호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특별한 행사에 나와 있고 이따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좀 특별한 해변으로 가서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검은 모래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여수 밤바다의 전설이 시작된 바닷가입니다. 학교와 가까운 덕분에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낭만적인 해변인데요. 오늘 방문의 키워드는 낭만 대신 환경. 쓰레기를 주우러 온 청년들은 해양보호동아리 아전수재의 회원들입니다. 아전수재의 뜻은 아름다운 전남 바다를 위한 수산해양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다에서 주운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관광 기념품이나 각종 소품들로 탄생시키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반려해변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반려해변에 가입해서 활동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성리를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야무진 청년들은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돌보듯 만성리 해변에 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답니다. 쓰레기를 보는 눈도 남다른데요. 바다에 버려진 유리는 방치하면 누군가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지만 재활용하면 멋진 공예품으로 거듭난답니다. 저희가 지금 줍고 있는 게 바다 유리인데요. 이걸 통해서 레진아트랑 석고방향제를 만들려고 해요.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수의 정을 갖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수의 정을 갖고 그리고 만성리라는 생소한 해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역시 대학생다운 발상이죠. 금손의 아전수재 회원님들, 오늘은 어떤 공예품을 만들 건가요? 바다에서 주워온 병뚜껑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바다에서 주워온 바다유리입니다. 이 레진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혹은 UV 자외선을 맞으면 자연스럽게 굳게 되는데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관련 학과가 많은 대학의 특성 덕분에 바다에 대한 관심 또한 남다른 학생들. 미래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전수재 동아리 회원들은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더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전시와 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지 자기가 가져왔던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바다를 지키기 위한 큰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전수재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학생들이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넓고 푸른 바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바다는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겠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서 푸른별 지구를 지키려는 아름다운 청년들, 그 빛나는 노력을 응원합니다. 아전수재 알려줘! 파이팅! 저보고 뭐 아이고 그래. 아 그게 아이고. 와 진짜 핫플이긴 핫플이다. 잠시만요.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카메라도 많고 이 사람들도 너무 많고 캐릭터 울산 큰애기 큰애기까지 오고 진짜 축제 그 현장 같아요. 정신도 없고 너무 시끄럽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쁘다. 고래가 날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옛날 차 아니에요? 어 굴러가는 게 신기하다. 완전 옛날차라 그런지 지금 매연이 너무 많아요. 아우 어? 오 예쁘시다. 애기들은 아빠 목에 타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복잡하고 막 그렇긴 한데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니까 진짜 축제 분위기가 훨씬 나는 것 같아요. 고려.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도 오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네. 네 지금 비가 오늘... 와가지고 지금 탄 다 지워질려 해가지고. 근데 너무 몸이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축제 현장이기도 하고 뭐 퍼레이드 한다 하니까 저희도 즐기려고 같이 온 거죠. 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뻥뻥 소리가 나는데 선물 뭐, 선물 선물 뭘 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선수관 선물입니다. 아 선수관이었네요. 네. 나오신 분들한테 선물 드립니다. 오. 줄다리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마누이 축제 때 큰 줄. 아, 네. 지금 여기도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어요. 네? 대전. 대전? 네, 충청도. 제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왔어요. 근데 아, 이 젊은 사장님의 그 이게 있잖아. 맨파워가 와 포스가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아까 계란을 이렇게 커팅을 하는 거에서 깜놀했어요. 이 계란빵이라고 하죠? 네네. 이 달걀빵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던데 아, 이 야시장도 그렇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 네네. 너무 활기차고 좋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처음에 약간 디딤돌 같은 역할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8년 전만 해도 야시장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게 디딤돌이 돼서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몇 개 될까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신선하고 제가 계란만 만져도 이 계란의 신선도를 알거든요. 아, 네네. 와우. 여기 딱딱. 딱딱하고 이런 신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해서 제가 이 계란을 전라남도 화순에서 가져오거든요. 3시간을 운전을 해서 가서 계란을 확인, 농장 확인을 하고 아마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바로 드실 거죠? 타코예요? 네, 타코. 타코를 튀겨요? 네. 저는 타코를 튀긴 거는 또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튀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일단 야시장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 하고서 고민하다가 이제 한번 색다르게 전환을 해보자. 타코를 굽는 거 말고 튀겨보자 해서 이제 튀겨봤어요. 거짓말! 사장님이 안 했죠? 맛있죠? 네. 그냥 타코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더 바삭바삭하고 튀기니까 훨씬 맛있다. 맞죠.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쭉 이어간다면 더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상인분들이 전부 다 젊어 보이시던데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일단 울산 청년 야시장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청년 위주로 애초에 모집을 먼저 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제일 막내로 20살로 이제 그때 들어왔습니다. 와, 20살이요? 네. 이번 주말에 엄청 바빴다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 몰려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사람이 엄청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비가 오면서도 엄청 활기차고 좋았어요. 시급 더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고객님들이 그래도 찾아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죠. 근데 저희가 새우랑 소도 같이 맛볼 수 있는 메뉴도 있고 새우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새우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많이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두리안 케이크입니다. 두리안? 네. 두리안 케이크요? 네네. 우와. 우리가 알는 그 냄새 나는 그 두리안이요? 이걸로 만든 케이크. 맛이 있어요? 풍부가 되게 잘 이 두리안 케이크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드셔보세요. 기는 보이지 않는 힘, 음악이 아닐까요? 온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멜로디, 재능을 발굴하고 자리매김기를 만드는 특별한 무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충청북도 충주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예쁜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하고 설레는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찾아간 곳은 충주 성심학교입니다. 매운 거 좋아해? 매운 거? 매운 거 좋아? 특별한 수업이 있나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여기 지금 너무 밝은 아이들이 막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네, 오늘 무용대회가 있어요. 무용대회요? 네. 아니 어떤 무용대회가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화장까지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전국 시청각 장애학생 무용 가창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무용 부문에 초등부 친구들이 출전하고요. 가창 부문에 고등부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주 성심학교 여러 명이 같은 동작을 익혀서 음악에 맞춰 보여줘야 하는 무용. 하지만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 서로 박자가 맞지 않아 참 어려웠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 긴장 반. 그래도 설렘이 가장 큰 것 같죠? 이제 화장하니까 더 이쁘다라고 했는데 기분이 어때? 아, 감사합니다. 또? 눈썹 끼니까 느낌 이상하다고. 대회에서 선보일 무대 살짝 엿볼까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맞춰보는데요. 마음속에 새긴 음악을 생각하며 손짓, 발짓,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잘 맞춰가고 있네요. 한 달 연속 끝났어요. 옳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 저희는 이제 무용이니까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박자를 좀 맞추기가 어려울 때 이제 제가 이제 입 모양을 크게 하고 손가락으로 이제 숫자를 그러니까 조금 더 모션을 다른 학교보다 크게 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해맑은 모습을 보니까 이 시간을 즐기는 것 같죠? 파이팅! 잘하!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 각지 학생들이 출전하는 대회다 보니 실수는 없어야겠죠. 대회장 안은 이른 시간부터 준비에 한창인데요. 무대부터 음향까지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시간이 되자 오늘의 주인공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겠죠.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이제 진짜 리허설 하려나 봐요. 우리 아이들 너무 떨리겠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응원하려고요. 얘들아 화이팅!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보여줄 무대. 대회 앞서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전처럼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너를 가두는 얘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도 애들이 하는데 지켜보는데 저도 되게 떨리는데 애들이 너무 씩씩하게 당당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노력한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하자. 화이팅! 제6회 전국 시청각 장애학생 가창민 무용대회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네요. 충주 성모학교 난타팀의 흥겨운 무대가 그 시작을 알립니다. 음악과 무용에 관심 있는 시청각 장애학생들의 무대 정말 기대되는데요. 우리 한번 감상해 볼까요?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난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그 나쁜 우주라는 건 작은 내 입술 위에 꼭들꼭들 달팽이의 길었던 오늘 이 자리는 우열을 겨루기보다 본인의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사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나름대로의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노래와 춤을 통해서 승화시키고 그걸 또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것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우리 충주 성심학교 친구들 무대를 앞두고 살짝 만나러 가봤는데요. 떨려? 괜찮아? 그동안 연습한 대로만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잘할 수 있겠죠? 한 달여 시간 동안 함께한 우리 무용 선생님도 끝까지 열정을 다하고요.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무대 체질인데요. 마음에 새긴 박자와 음악에 맞춰 알라딘의 주인공이 된 듯 경쾌한 몸짓으로 실력을 뽐냅니다. 우와, 최고, 최고! 우와, 잘 봤어요! 최고, 최고! 사실은 무대에서 안 보였지만 뒤에서 세상 열심히 이렇게 와 흔드시는 브리링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이렇게. 아니, 우리 아이들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연습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 절대 떨렸는데 다 끝나니까 좋았어요. 심사 결과가 취합되는 동안 대회장을 찾아준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성악 공연과 휠체어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그중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와, 이 불타는 트롯맨의 장동열님 공연도 직접 해보시고 또 보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이제 일단은 좀 이 어린 친구들이 일반 친구들보다도 이제 습득하기도 훨씬 어렵고 그랬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거를 즐기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되게 뭉클하고 예술 쪽에서는 솔직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들이 예술과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나라에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금산을 충주성심학교의 네, 알라딘과 버터플라이를 함께해준 우리 팀입니다. 충주성심학교 친구들 네, 축하하고요. 모든 친구들 참 잘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모든 비장애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자신만만하게 이 사회의 일원화가 되는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깥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노력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더불어서 저 역시 이제 불가능은 없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짐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우리 함께 파이팅 해봅시다. 장애를 뛰어넘는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음악과 무용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장애를 극복한 우리 친구들. 앞으로 희망을 전하는 예술가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다들 참 잘했어요. 아우, 눈이 캄캄해서 잘 안 보이는데. 아, 왜 이러지? 아,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아이고, 누님은 헐림수가 이거. 아이고, 혼나다. 아이고, 진짜 좋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보랏빛. 맛으로 영양으로 사로잡는 제주 블루베리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 서귀포시 서광리 한 과수원.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가득한 가운데 수확이 한창입니다. 바로 이 블루베리죠. 자칫 과육이 무너질까 한알한알 정성스럽게 따는데요. 다른 농사를 짓다 블루베리로 바꾼 지 3년. 올해 첫 수확이랍니다. 얼마나 설렐까요? 신칠라 품종이다. 진짜 맛있는 품종 해가지고 천안까지 가서 깨비 농장에 가서 견학도 하고 직접 따먹어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기 만점 블루베리 신칠라 품종입니다.
블루베리는 품종이 다양한데요. 현대인의 입맛에 맞으면서 제주에 재배하기 좋은 품종을 골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처음이지만 그동안 쌓은 농부 구단 경력으로 좋은 결실을 거뒀다고 하네요. 한눈에 봐도 알이 참 굵고 빛깔이 곱죠? 엄청 많이 달렸다고 사람들이 와서 놀래잖아요. 왜? 너무 달리면은 이게 열매가 안 큰다고. 근데 우리는 열매를 다른 데보다 많이 컸어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와가지고 관리를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초보자인데 왕초보. 비결은 저희가 유튜브로도 공부했지만 블루베리 밴드에 가입해서 거기에 마이스터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식을 많이 터득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한알 정성스럽게 따야 하는 일이라 여간 까다롭지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블루베리 수확철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다고 해요. 파란 거는 안 따고요. 이 빨간 것도 안 따고 까만 것만 땁니다. 아침 한 7시 반? 재미있어요. 따는 게. 이 과일을 보니까 너무 눈이 즐거워요. 아닌 게 아니라 블루베리는 세계의 슈퍼푸드로 유명하잖아요. 보랏빛 안토시아닌이 가득.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네요. 이거를 꾸준히 1년만 먹어도 눈이 맑아진다는 거를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85세인데 블루베리도 직접 재배하시고 아마 한 1년에 한 150kg 먹은답니다.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꾸준히 먹으면 눈이 맑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제 물잎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우스 재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지는 육지부에 엄청나게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맛은 어떤지, 제주 토양이나 기후에는 잘 맞는지, 트렌드에 맞춰 시장성은 있는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인디고 크리숍이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대과종인데 아주 제주 지역에 알맞고 최고로 맛 좋는 품종입니다. 이게 사실은. 맛도 좋고 분도 좋고 수확하기도 아주 좋고. 50주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품종인데 이제 해보고 다른 농장으로 이제 확장하려고. 농사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 고광수 씨. 블루베리와 함께라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 품종이 오래 안 가면 대타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 준비해 놨다가 이 품종이 너무 과잉 재배됐을 때는 다른 품종으로 가자.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블루베리는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이 또 만만치가 않다고 하네요. 다 좋아 보여도 하나하나 고르고 분리해줘야 합니다. 왕왕 뭐 왕특 특 이제 상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별로 가격도 틀려요. 각 블루베리는 과육의 특성상 물러지기 쉬워 이렇게 소포장으로 용기에 담아서 출하가 됩니다. 작은 양을 일일이 넣어서 무게를 재다 보니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해요. 100g 단위로 이제 경매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너무 많이 달아불면 우리는 편안한데 이제 이게 육지 올라가서 이제 많이 빨리 부패될까 봐 변질될까 봐 적은 용기에 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 다른 것보다 작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확한 블루베리 몸에는 얼마나 좋게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이렇게 요거트에 쏙. 즙을 내어 먹으면 이로운 성분까지 다 섭취할 수 있죠. 저장해서 오래 먹기엔 잼도 좋죠.
잠시 쉬는 타임에 먹는 블루베리. 뭐 말해 뭐해요. 야, 하나 먹은 건 기불단감질이 하나 더 돌아. 하늘에 주신 과일이나 막고 두 개씩 먹어보렵시다. 맛좀더 이거 쏟아져 버리니 맛좀 어떤 다 쏟아져 어떤 걸 거라게. 아이고. 맛이 새콤달콤해가지고 무한정 먹고 싶어요 이거. 몸도 피로한 거 싹 풀리고 완전 건강해진 것 담고. 자, 블루베리는 눈에 좋고 마음 건강에도 좋고 특히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눈 보호에 아주 좋은 블루베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블루베리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블루베리를 사랑할 거야 진짜 우리 찐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죠. 지금 이따 제철 제주 블루베리 드시고 건강하세요. 열정으로 똘똘 뭉친 팬들이 떴다. 스트리밍은 기본이요.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 봉사와 기부에도 앞장서는 중년 팬들. 스타를 향한 중년 팬들의 뜨거운 손해보 지금 만나볼까요? 중년 팬들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 찬스 사랑과 어머나 복도부터 떡하니 붙은 사진들 올라가는 계단부터 이미 예사롭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진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셔다 두었으니 가수 2,000원의 물건들이 바닥부터 벽까지 가득가득하다 여기도 1,000원 저기도 1,000원 온통 2,000원뿐 아니 도대체 2,000원이 몇 명이야 이런 공간이 있으면 모여서 서명도 하고 우리 가수님에 대한 이제 덕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든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행사 콘서트, 뭐 굿즈 제작 나눔 이런 것도 응원하고 어떻게 우리 가수님 응원 잘할 수 있는가 응원하는 공간이에요. 팬의 기본 덕목 중 으뜸은 바로 스트리밍. 연료수 꼭 다 들어갔어요. 여기 하트 불러오도록 다 켜주세요. 요렇게 누르시면 여기 하나하나 할인해 주시고 요 하트를 다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이들이 스밍의 진지한 이유. 스밍을 하는 가수의 음원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인데 엄마들도 이게 처음이 응원 방법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모르는 부분은 또 알고 지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이죠. 내 가수 꽃길로 걷게 하고 싶다면 열스, 줄스, 헨스, 숨스. 뭐 가수님한테 도움 되니까 일단 나는 가수님 뭐 사랑하는 마음이 좋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또 이거 말하는 거 하고 또 이런 교육이는 또. 되게 틀리더라고. 이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이나 청춘으로 고응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옛날 우리 가장 이제 즐거웠던 그댈 만나러 갑니다. 응원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합시다. 사람이에요. 일찬아 아름다워요 내 사랑 살고 싶어. 끝나면 꽃을 닮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찬아! 그대가 내 행복이에요? 이찬아!
하지만 그래도 다 모여서 콘서트 가거나 행사 갔을 때 함께 응원할 수 있고 또 찬호님한테 힘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다니면서 애가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은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찬원 씨 응원을 하러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응원 문화를 선도하는 또 다른 중년 팬클럽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것. 꿈에 그리던 그곳 난 여기 있어. 대구 영웅사랑봉사에서 왔습니다. 영웅사랑봉사에서 왔죠. 영웅시대가 뭔가요? 임영웅 팬클럽. 임영웅 팬으로 만나 함께하는 봉사. 쉬는 날에도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라면 봉사가 대수일까. 임영웅 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대구 영웅사랑봉사회라고 매달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런 단체인데 이번 달에는 임영웅 씨의 생일을 맞은 달이어서 저희들이 두루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성 봉사가 아닌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팬클럽으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라는데 중년 팬들의 장점, 어머니의 손맛 기본 장차. 중년들의 손맛과 사랑을 더해 속전속결 이뤄지는 무료 급식 봉사. 은영은 회원이에요. 응? 은영은 봉사해. 아이고. 네,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 와서 어르신들 식사 드려서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간행.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어른들 따뜻하게 밥 한 끼 대접해 드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하세요. 봉사가 끝난 뒤 다 함께 땀을 식히러 이동한 곳. 카페가 온통 이명웅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여기가 카페인지 팬카페인지 이 정도면 이명웅 없는 물건을 찾는 게 어째 더 힘들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팬 층도 다양하지만 오시는 지역도 좀 다양하시거든요. 먼 곳에서도 많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보고 즐기시라고 가져다 놓으시고 저도 또 요거 조금 만들어가지고 또 예쁜 사진 모아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팬들의 사랑이 하나하나 모여 어느새 카페는 임영웅 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데 팬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일반인들 역시 눈을 떼지 못한다. 좋아해도 팬클럽 가입은 안 했어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서 앞으로 임영웅 뭔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임영웅 사랑합니다. 요즘 이곳에서의 주된 이야기거리는 임영웅의 신곡과 단독 리얼리티 예능. 영웅님의 그 목소리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위로를 주는 것 같고 자기한테 우리가 기대를 했잖아. 역시 덕질은 같이 해야 제맛. 신곡도 듣고 커피도 마시고 임영웅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위로를 해주니까 빠져들은 거예요. 항상 되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좋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영웅님 다 좋아요. 임영웅 화이팅! 팬들의 사랑은 계속된다. 이른 아침 사랑방이 아닌 밖에서 다시 만난 팬들. 보아니 오늘은 멀리 가는 것 같은데. 때마침 등장하는 분홍색 아니지 로즈 골드빛 버스 한 대. 옆에서 봐도 2,000원, 뒤에서 봐도 2,000원, 어디를 둘러봐도 2,000원, 2,000원 그 자체인 버스. 빨리 우리 자는 만나러 가세요. 버스 내부에서도 느껴지는 중년들의 뜨거운 사랑.
산타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예쁘게 꾸며놨는데. 어디 가겠죠?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한두 가지를 말을 하죠. 보기만 해도 입꼬리 길이 걸립니다. 오늘 콘서트 가는데 응원할 수 있는 우리 찬 또 노또봉 응원봉하고 굿즈들이죠. 두 분 어떤 관계예요? 사돈. 이렇게 가져가 쉽지가 않으신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는지. 사돈이 먼저 저는 뒤에요. 사는 이찬원 씨를 그 미스터 토론 나올 때부터 좋아해갖고 우연히 이제 콘서트 가서 만났어요. 사돈이 좋아하시는 줄 몰랐는데 거기서 만나갖고 어떤 행사에서 같이 다녀요. 계속 모든 게 우리 사돈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제가 좋죠. 행운이죠. 오늘 콘서트에서 쓸 수제 제작 플래카드도 착착 주인들을 찾아서 전달 완료. 그렇게 사랑하는 스타가 있는 부산으로 출발하는 버스. 중년반들의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로 부산 콘서트 역시 성공리에 마쳤다고 한다. 보는 모습만 봐도 미소를 짓게 하는 분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그 시간들이 좋아서 영웅이를 보면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년에 저에게 진짜 주는 선물, 저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존재예요. 나이는 중년이지만 마음만큼은 청춘. 지루한 일상 속에서 활력소가 되어주는 스타가 있기에 그들은 오늘도 행복하다.